스타 커튼 콜. 프리다 칼로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뮤지컬 프리다의 카리스마 있는 걸 크러쉬 새 배우분들과 함께합니다.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감정 연기, 공연장 천장을 뚫을 것 같은 성량, 전율이 느껴지는 멋진 무대를 만드는 배우들 최정원, 리사, 임정희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에너지가 이 열기가 와 지금 공연장도 아닌 스튜디오에 예. 저희는 함성은 질렀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와, 세 분 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인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지. 반갑습니다. 예. 진심으로 반갑네요. 네. 예. 아, 근데 뭐 프리다라는 그 뮤지컬을 떼어놓고도 세 분이 이렇게 무부하시는데 네. 아 모레도 저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기운은 화정 언니 기운하고 합쳐지면서 더 이게 엄청요. 이런 좋아진 것 같아요. 예. 항상 우리 그 정원 씨는 2017년에 남경주 씨와 네 맘마미아 때요. 예, 맘마미아 공연 홍보차 오시고 5년 반이고. 리사 임정희 씨 두 분도 19년에 오시고 3년 만 네, 다들 뭐 잘 지내시는 건 얼굴 보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반가운 세 분 카메라 보면서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자, 오른쪽 카메라. 예.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리다에서 또 프리다 칼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뵈요. 저는 뮤지컬 프리다에서, 호스트를, 그 쇼의 호스트를 맡기도 하고, 또 극중에서 또, 디에고 리베라 남편 역을 또 맡기도 하고 있는 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가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예. 우리 뮤지컬 프리다에서 데스티노 역할을 맡고 있는 임정희입니다. 오늘은 배우로 나왔습니다. 예. 네. 데스티노 역할은 뭐 네. 어떤 역할이죠? 죽음을 예.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죽음. 이제, 예, 프리다 안에 예. 또 프리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역경 그렇지만 그걸 또 희망으로 이겨 내는 이런 네.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한 해석이 굉장히 신선한 네. 것 같아요. 네. 뭐 작품 분석이 완전히 다 되어 있는 배우고 그렇죠. 무대 위에서 네. 날고 있어요. 날고 배우가. 그렇군요. 그래서 또 다른 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프리다. 맞아요. 그러네요. 프리다들의 네. 다들. 뭐 이제 프리다 칼로 얘기는 너무나 뭐 유명하고 그 그림과 함께 네. 하지만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뭐 이 방송 들으시고 보시면 차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장의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의진 씨가 오늘 화정 씨까지 넷이서 드레스 코드가 블랙인가 봐요. 같은 프리다 멤버들 같아요. 아니 우리 리사는 그런 네. 모자 잘 쓰죠? 아 원래 좀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네. 일부러 좀 디에고가 차고 올라온 모자를 일부러 썼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예뻐. 아, 예. 너무 잘 어울려. Thank you very much. 요즘에 제가 디에고도 네. 하고 이제 멕시코 배경이고 그러니까 말투가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나와요. 네네. 스페니쉬. 예. 네. 5972님이 야, 프리다 배우님도 오신다고 하셔서 바로 보는 라디오 켜고 달려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봄꽃이 피었네요. 너무 보고 싶은데 지방 공연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어요. 지방 공연 아직은 안 잡혀. 아직은 네. 없는데 와 이렇게 원하시면 예, 달려가야죠. 그렇죠. 네, 계속 원해주세요. 네. 네. 3412님이 정원 배우님, 정원 언니 오늘 목걸이가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아, 프리다 칼로가 워낙 나비를 잘 좋아해요. 또 예, 많이 예. 그리고 근데 특히 이제 사고 났을 때 예. 자기 여기 이제 속꼽 붕대에 그 여기에 나비를? 입수에 나비를 엄청 많이 그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 나비를 오늘 프리다 칼로처럼 느끼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공연장에서 소품이 아니라 원래도 하고 있어요?
원래도 그냥 이게 공연장 소품 아니고 그냥 본인 아,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예. 네, 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쁘죠? 아, 네. 저렇게 예쁘네. 저런 것도 어디서 구하셨대? 네. 네. 박유선 씨가?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분들 반갑습니다. 정희 배우님 학생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정희 씨는 더 어려지신 것 같은데? 앞머리를 자라서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 언니들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지만 예. 그래도 언니들한테 막 기대면서 어허. 약간 조금 마인드가 좀 어려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정희 씨를 옛날부터 봤는데 저희랑 이번 프리다 하면서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여기서 죽음으로 네. 나오지만 네. 죽음이 네. 좀 유쾌하게도 나오거든요. 좀 반전이 살짝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내다 보니까 너무 본인한테도 이제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성격이 너무 활발해지고 엄청 웃긴 그렇구나.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 네. 지금 세 분의 기가 네. 진짜 무대에 서기 전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화이팅 같은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지 말자. 있죠, 막. 있죠.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어날까요? 하나, 둘, 우노, 도, 스트레스, 컷. 라비다, 라비다, 비바, 라비다. 그 프리다 칼로가 그 수박이라는 이제 본인의 마지막 그림에 그 비바 수박의 비바 라비다 인생이야 만세라는 아, 글을 새겼거든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약간 부 제목이 비바 라비다예요. 비바 라비다. 네. 그래서 정말 아, 그 프리다 칼로를 알면 알수록 네. 정말 닮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고통을 환희로 그리고 항상 어둠이 와도 또 밝은 길로 가려고 하고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웃음을 그렇죠. 잃지 않는 거 아. 이런 걸 계속 강조하게 네. 되고 저희, 공연 자체도 그래서 저희가 그 아픔도 물론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고통 안에서도 계속 끝엔 웃음과 축제, 샴페인 한 잔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넘버도 비발랍이다. 엔딩 넘버도 비발랍이다. 그래서 저희가 부제처럼 맞아요. 항상. 그러네요. 네. 비발랍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슬쩍슬쩍 해주시는 말씀에 제가 생각하는 프리다하고 굉장히 달라요.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다 할 때는 막 그 막 고통. 그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늘 침대에서 거기다 그 남편이라고 네. 말하는 디에고도 참 얼마나 못됐고 그랬죠.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언니하고도 바람 피고 맞아요. 그쵸? 동생. 그 고통이라는 게 계속 물론 후세에서는 아 뭐 그래 뭐 예술로 뭐 승화하고 막 이랬지만 그 한 여인의 인생은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살았다면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보면 그렇죠. 그 고통을 또 환희로 바꾸고 네. 그래서 그런 또 수많은 명작이 탄생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자 6234님이 저는 프리다 칼로는 어떤 인물인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레플레아 그리고 데스티노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리사 배우님, 정희 배우님의 캐릭터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아까 캐릭터 소개 네. 살짝 했는데 더 자세히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레플레아는 이제 그 리플렉션이란 뜻이어서 이제 그 프리다의 반사? 어떤, 네, 반사의 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젖었고요. 근데 이제 이 극에서 이제 프리다 라스트 나잇 쇼예요. 그래서 프리다를 제 라스트 나잇 쇼에 초대를 해요. 초대해서 오늘 이제 모셨습니다 하고 이제 그녀의 스토리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그녀의 이제 있던 일들을 막 이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고 하기도 하고 그 얘기 중에서 이제 디에고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전 또 디에고로 변신을 해서 남편 이로써 이제 약간 극중 극의 형식이어서 네, 맞아요. 원래 우리가 맞아요. 쇼지만 쇼 안에 또 쇼를 진행하는 네, 극중 극이에요. 그래서 네. 프리다 빼고는 저희 다 1인 3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굉장히 네. 와닿겠는데 설명이 잘 되겠는데 맞아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저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뭐 운명, 죽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고통과 죽음과 죽음의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순간을 저도 제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결국 이거를 포기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죽음이 되어야 할지 굉장히 좀 캐릭터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설정하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연출 연마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프리다야. 할 수 있어. 너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응원을 해주는 약간 그런 채찍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보면 죽음이 계속 프리다를 채찍질해줘요. 너 이럴 거야? 그래 그러면 말어.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은 프리다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해주고 있는 천사들. 맞아요. 네. 입니다. 와. 너무 근데 이제 작품을 이제 연습하고 분석하면서 저도 이제 프리다 칼로의 그림 모든 그림에는 다 사연이 있잖아요. 예, 막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됐는지 예. 자화상뿐만 아니라 막 심장에서 피 흘리는 거. 그런데 저는 이 더 라스트 나잇 쇼가 제가 죽기 전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저의 인생을 그려보는 예. 그 안에 내가 불러들인 사회자 내가 불러들은 내가 그 당시 만약에 죽음이랑 더 친해졌으면 난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그쵸. 텐데 예. 하는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작품에 임하니까 이게 다 너무 그래서 디에고에 대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에고보다 무대에서 훨씬 사랑스러워요. 프리다가 바라본 디에고. 맞아. 그렇죠. 프리다 눈에 좋아했잖아.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디에고를 그렇게 그치. 사랑하고 선호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 몰입이 훨씬 잘 되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나름 본인의 입장에서 다 철학적으로 좀 그러네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 더 재미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의 얘기죠. 우리가 사실 맞아요. 살고 있지만 죽음과 늘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오, 그게 포인트였죠.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네. 그리고 또 고통이, 그런 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와. 근데 저희 지금 노래 가사랑 똑같아요. 언니 말씀하신 게. 아 정말? 네, 그런 가사예요. 제가 부른 노래가 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이브 한 곡을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데스티노. 네. 운명과 죽음을 예, 연기하는 예. 임정희 씨의 칭가뚜 네. 마드르라 라비다. 맞아요. 지금 잘하시는데요. 칭가뚜 마드르라 라비다. 네. 어떤 노래인가 지금? 이게 이제 정말 그 프리다 칼로가 교통사고가 나서 침대 누워 있을 때 탁 네. 만났던 그 죽음이 네. 프리다 칼로에게 들려주는 그 노래입니다. 네. 자, 박수 좀 해드릴게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다들 알고 있잖아. 한 번은 겪을 일이란 거.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부서졌어. 엄청 고통스럽지. 하지만 괜찮아.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편히 쉬어 아픔은 이제 그만 고통은 그만 안녕 이제부터 고통은 끝 황홀하고 짜릿한 새로운 시작이 널 기다려 Goodbye, Adios, Get the Bye, SPN 내 손을 잡아 나보다 더 달콤한 건 없어 내 손을 잡아 여태껏 맛보지 못한 달달함을 선물할게 칭가뚜 마드레 라비다 결코 숨탄하지 않아 온통 울퉁불퉁 가다 서다 가다 말다 울렁증에 정신을 놓게 되지 칭가뚜 마드레 라비다 결코 맞춰지지 않아 온통 울퉁불퉁 가다 서다 가다 말다 우울증에 모자른 날 원망하지 바짝 마른 영혼으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런 게 인생이지 아둥바둥 버텨봤자 남는 건 없다고요 프리다 뭘 망설여 게임 끝났어 질질 끌어봤자 좋을 거 없어 나와 어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나와 함께 영혼으로 인생 다
따위 버려도 돼. 뮤지컬 프리다의 넘버 임정희 씨가 부른 칭카뚜 마드레 라비다 네.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와 근데 저도 이런 생각했거든요. 1241님이 와 근데 죽음 운명의 노래라고 해서 되게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굉장히 밝고 신나서 놀랐어요. 계속 듣고 싶어지네요. 예. 정은혜 씨는? 네 노래 가사에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느낌이에요. 데스티노 캐릭터 정말 너무 찰떡으로 매력적입니다. 네, 엄청 매력적입니다. 강미 씨? 네, 와우, 정확한 가사, 대사 같은 전달력, 강약의 왕금 조절과 호흡, 뻥 뚫리는 가창력까지 정말 완전 반하겠네요. 오, 아니 근데, 오, 진짜 그 프리다 칼로 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산 네. 화가.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프리다 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뮤지컬을 못 봤지만 에이. 그걸 못 봤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둡고 막 근데 전혀 지금 세 분이 들어오실 때부터 네. 전혀 그런 프리다의 느낌이 아니네요. 네. 네. 굉장히 모든 토크쇼도 다, 네. 저희 라스나의 토크쇼도 이렇게 네. 네. 여기 파워타임 나온 것처럼 예. 굉장히 예. 그냥 활기차고 친구처럼 예. 예. 대화 나누고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네. 관객분들이 우선 굉장히 이게 엄청 열려서 콘서트 같기도 들으세요. 하고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아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나왔구나 알게 되는 이제 장면들도 나오죠.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아까 그 가사에도 네. 나왔지만 죽음은 한 번쯤은 다 겪는 안 겪을 네. 게 없잖아요. 네. 예. 언니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먼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쵸. 항상 옆에 있죠. 옆에 있는 거라서 예. 연출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좀 친근하게 친근하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언젠가 한 번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쵸. 일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프리다에게 네. 들려주고 그 있어요. 지금 공연하고 네. 있죠. 네네. 3월 1일부터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와 많은 분들이 엄청 기대하고 좋아하시겠어요. 네. 예. 맞아요. 저희 5월 29일까지긴 하지만 요즘 진짜 빨리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리. 네. 그러면 아니 노래가 일단 네. 끊길까 봐. 이 노래가 네.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다음으로 부르는 건데 누군가는 이렇게 야 그냥 여기서 멋있게 끝내자. 근데 누군가는 아니야 너한테는 정말 심장이 아직 뛰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너 다 죽었다고 했지만 넌 이렇게 살아있어. 할 수 있어라는 또 메모리아가 긍정의 또 나 안에 있는 것들이 그치. 저를 계속 자극시켜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의 또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예. 지금 그 검사를 다 하고 예. 예, 음성 판정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마스크 벗고 할 거. 아니 저희 노래가 얼마 힘들어. 저희 노래가 이게 숨이 엄청 많이 쉬어야 그러니까. 돼가지고 자 방금 네. 조금 전 나온 우리 정원 씨는 음성 확인을 하면 거의 마스크도 그렇고 프리다야. 아, 그렇네. 자 완전 그 최정원 예, 씨. 최정원 씨 콜센. 멋진 인생 따윈 없어도 돼 화려한 조명도 필요 없어 하지만 조그만 숨이 남아있다면 다시 날 수 없다 해도 다시 뛸 수 없다 해도 아직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나 프리다 칼로 잘했어 프리다. 하지만 삶이 너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을 거야. 나도 알아 굿바이 키스를 보낼게 이전과는 다를 테니 나 프리다 칼로
겨울 철로 만든 코르셋은 나의 갑옷이었어요. 모두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똑바로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곤 이 오른손뿐이었지만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다시 살아난 나를, 다시 살고 싶은 나를, 다시 걷고 싶은 나를 위해서. 운명은 자냐, 원래가 그런 거야. 그러니 넋두리는 때려쳐. 그럴수록 웃는 거야. 무서워할 때까지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웃음을 잃지 마. 난 코르셋과 목발란 갑옷과 검처럼 들었어. 그러니 더 크게 웃어. 미친놈 이길 건 아무것도 없어. 나 프리다 컬러 사라지지 않아. 다만 변했을 뿐. 보여줄게 새로워진 나.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새로워진 완전히 달라진 나. 새로워진 완전히 달라진 나. 프리다. 자, 뮤지컬 프리다의 넘버 최정원 씨 콜셋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김혜지 씨가 정원 배우님 목소리에서 굴곡진 삶 속에서도 끈끈하게 역경을 이겨낸 프리다 칼로의 삶이 제대로 녹아나서 감동적이네요. 진짜. 아, 이런 프리다 칼로구나. 예. 그래서 예. 이 장면에 정말 잠시나마 비욘세가 된 듯. 네. 맞아, 진짜. 마이크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핸드마이크 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난다. 관객들과 함께 예. 춤을 추면서 나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 하면서 하는데 와, 이게 또 춤을 안 추니까 잘 노래가 안 돼요. 아, 진짜요? 이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8270님이 저 마음이었어요. 8270님? 어디 갔을까요? 8270님? 사라졌다. 어디 갔어? 8270님 없어졌어. 8270. 윤하루 씨가 네. 가사 하나하나가 삶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최종원 배우님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빠져듭니다. 고맙습니다. 임경호 씨가 리사님 액션이 너무 신명나요. 사연 읽어주실 때도 마치 뮤지컬 대사하는 것처럼 정말 텐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870님이 네, 노래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죠? 사무실에서 몰래 눈물 닦으면서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느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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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다. 맞아요. 그 예. 그림 아시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막 여기 딱 철조망에다가 저기 가시덩크인데 그 네. 자, 4부에도 네. 이어집니다. 화저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최파타 커튼콜 뮤지컬 프리다의 새 배우 최정원 씨, 리사, 임정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아까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는 으쌰으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자, 우노, 도, 스트레스, 까트라, 라비다, 라비다, 비바, 라비다. 야, 인생은 비바라비다요. 네. 네. 비바. 정효주 씨가 최정원님은 뮤지컬 하실 때마다 매번 그 배역에 흠뻑 젖어들어서 정말 그 주인공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배역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최정원 씨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너무 듣고 싶은 사실 공연할 때마다 예. 근데 저 사람은
최종원 같다. 아, 물론 이제 제 안에 있는 역할이 나와야 돼. 제 안에 있는 거를 빼놓고 누군가를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가 최정원인 듯, 뭐 벨마 켈리가 최정원인 듯 이렇게 해서 그 역할과 하나가 될 때 그게 제가 추구하는 네. 그 캐릭터 분석이긴 한데 너무 이렇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너무 지금 여기서 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그리고 매번 어떤 배역을 할 때마다 그 배역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맞아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신나고 하니까 네. 그 모습이 진실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게스트들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스트인데 한 분을 뽑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그냥 최정원 배우님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빠져들고 그걸 맞아요. 너무 즐기는 맞아요. 그 모습이 맞아요. 굉장히 본인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 지금도 프리다처럼 너무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아까 이걸 다른 배우가 네. 한다면 어떤 배우가 가장 근접할까 싶었는데 네. 워낙 또 정원 씨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네, 예. 제가 어렸을 때도 털이 많아가지고 사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눈썹 칼이 예, 있고 예, 해서 하는데 예. 우리 딸도 태어났는데 또 붙어 있어서 걔가 초등학교 때 예. 매일 울었어요. 이게 눈썹이 붙어 있다고. 근데 이게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예. 너무 사랑에 빠져 있는 프리다 지금 헤어스타일도 원래 좀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도 있고. 네, 네. 평상시에도 그냥 이제 안무 연습하고 그러면 예.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옷도 프리다 칼로가 좀 즐겨 입었던 옷 같은 옷들이 많고 목걸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예. 뭐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봅니다. 바라봐 주시는 예. 관객분들 특히 그럼요. 내가 이렇게 또 존경하는 예. 언니가 또 이렇게 정말 자기 삶을 재밌게 예. 산다라고 해주니까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 자극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김소라 씨가 네 이번 프리다 공연은 대극장이 아닌 소극장에서 공연되잖아요. 아무래도 배우 입장에서는 더 관객과 가까우니 작은 움직임까지 신경 쓰여서 공연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프리다 첫 공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 프리다 정도 되면 뭐 지금 배우진도 그렇고 대극장에서 하실 것 같은데 소극장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대여가 안 된다. 제가 듣기로는 예. 연출님이 처음에 의도를 의도를 좀 그냥 작은 데서 조금 인티밋하게 더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볼 수 있게 해야겠다 하고 여자 4명으로 해야겠다 그냥 딱 이렇게 생각을 세팅을 하시고 출발을 하셨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아마 대극장에서 했으면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표정들과 그 느낌들을 더 많이 못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니 관객은 좋은데 너무 그 무대 위에서 사실 TV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바스트 샷을 잡아주면 우리는 바스트 샷만 볼 수 있잖아요. 네. 풀샷을 잡아주면 네. 풀샷이지만 그 관객들은 정인 씨 머리 스타일 볼 수도 있고 정원 씨 발 밑을 볼 수도 있고 아니 엄청 보죠. 왜냐면 제가 첫 공 때 예. 이제 너무 정신이 없고 막 대사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집게핀을 세 개를 꽂고 있었는데 뿌리 쪽에 네, 아무도 이제 못 보고 다 정신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모른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끼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 다시 다 보셔. 그럼요. 다 있었다고 그때 키키키 이러면서 네, 근데 굉장히 배우로서는 저는 너무 좋아요. 예민해지지 않아? 작은 극장에서 그러니까 계산을 하물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좀 눈물을 참고 있다가 떠나고 나면 흘려야지 이런 계산도 다 했는데 대극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고민하고 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여기서는 아 미간에 또 주름을 안 생게 안 슬픈 척 이런 거 다 하는데 예. 알아봐 주시고 예. 저 슬픈 대사를 하는데 산다 알지. 안 울려고 노력하는 예. 이런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눈물들 이런 것도 관객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대극장에 아무래도 천석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조금 더 몰입도가 낮아질 수도 맞아요. 있는데 멀리 있거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객석 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다 그냥 프리다 칼로가 됐으면 하는 느낌이 되는 아주 좋은 예. 극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첫 공 때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저희가 그 뭐죠? 트라이아웃을 몇 번을 했었어가지고 리사 언니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더블 배우도 그렇고 조금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나름 캐릭터와 어떤 색깔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좀 후발 주자로 합류하게 돼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첫 곡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끝나고 보니까 막 무릎에 피멍이 들어 있고 팔목이 막 이렇게 제가 또 롤러 스케이트 타고 막 춤도 굉장히 많고 막 이렇거든요. 아, 놀라시죠? 네. 예. 꼭 보러 오셔야 돼요. 롤러도 있어요. 전환도 우리 여배우들이 해요. 네. 무대 전환. 네. 너무 큰 세트도 막 무대 세트.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진짜 뭐 주인공이 앞에서 다른 걸 하고 있어도 뒤에서 전환하는 이 배우들의 그 에너지와 근육과 이걸 또 보시면 근육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 네 S시어터 극장이 또 정말 예뻐요. 그러네요. 쾌적하고 그리고 하루에 두 번 방역 하고 있고 그리고 가습도 되게 좋아서 요즘에 오히려 딱 극장에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공연장 이런 데서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공연장에 정파율은 예, 맞아요. 마스크 쓰고 예, 마스크 쓰고 말 안 하니까. 막 그래서 그런지 전혀 아직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네. 그렇죠?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이 주희 씨가 근데 프리다는 전부 여자 배우들만 나오는 극이잖아요. 거의 연습실 분위기가 여고 같은 분위기일 것 같은데 연습할 때마다 재밌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프리다 팀의 연습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알고. 리사는 잘 알고 정희는 처음 봤죠. 그렇죠. 네. 정희 씨는 처음이죠. 정희 씨는 정원 씨랑 리사 처음이 아 리사는 리사님 저는 네, 같이 작품 많이 했었고 어땠어요 분위기 처음 첫 인상이 일단은 분위기가 저는 좀 긴장하는 편이라 조금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 있다가 이제 이게 안 되겠더라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쑥스러워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같이 저희 뭐 밥도 방역을 잘 지키면서도 같이 막 간식도 이것저것 싸워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저희가 연출님부터 스태프진들이 여자 거의 아 연출님도 여자분이세요? 네, 다 여자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옷도 뭐 이제 다 스스럼 없이 막 벗고 그렇죠. 정원 언니가 진짜 웃기세요. 그래서 정원 언니, 언니가 엄청... 그런 분위기를 내주시니까 저희 후배들이 리사도 재밌을 것 같은데. 리사는 저는... 진짜 웃겨요. 진짜 와 리사.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좀 되게 그냥 네, 그렇게 보는데 절대 아니어서 저희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였을 땐 거의 찜질방 수준이에요. 거의 맞아요. 연습 들어가기 전까지는 웃음바다 계속 웃음이 끊이질 않는 그런 연습실이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 분장실 분위기 좋아야 대박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어제도 또 한 번 느꼈지만 이 이제 우리 선배님 우리 언니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위에서 하지마! 그럼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기강을 만약에 잡는 그런 분위기면 그러면 굉장히 저희 어려울 건데 그렇죠. 언니가 그 분위기를 확 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내서 제일 망가지세요. 으쌰으쌰.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맞아요. 너무 웃겨요. 진짜. 오일 이사님이 저는 프리다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제일 감사한 분이네요. 배우 네 분이 어떻게 극을 이끌까 많이 궁금했는데 정말 공연을 보는 내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남미 남자 특유의 열정을 표현한 레플레아 역의 리사 배우님 너무 감동. Thank you very much. You and me. 지금 뭐 거의 한 3분의 1이 남미 남자예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다에서 레플레아 역을 맡은 배우가 리사 그리고 같은 역을 맡은 분이 또 전수미. 근데 저희 둘 다 조금 재밌는 게 그 친구는 탭을 너무 잘 쳐요. 그래서 탭댄스. 거기에 그래서 구애하는 씬이 있어요. 프리다한테 이제 사랑 고백을 해서 결혼하게 이제 해달라고 하기 전에 구애를 하는 건데 그거를 리사는 이제 노래 소리로 보이스로 스캣으로 하고 관객들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고 관객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요즘 이제 소리를 못 내니까 박수로 하고 그리고 우리 전수미는 이제 탭댄스. 그 원래 그 디에고 리베라가 그 코끼리라는 별명이 있대요. 코끼리만 발소리 쿵쿵 나니까 처음에 발에서 시작되는 뭔가 해봐야겠다 해서 그 친구는 이제 탭댄스로 구애를 하죠. 골라보는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약간 관객이랑 같이 하는 거는 약간 그거 같다. 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하면은 우리는 박수로. 박수로 해주고. 그래서 박수를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해요. 제가 좀 어렵게 숙제를 내는데 다 따라하세요. 너무너무 놀랬고. 우리나라 그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음악성 이제는 예. 네. 보통 저희가 정말 열심히 네. 노력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네. 한번 네. 해볼까? 노래. 오늘은 네. 그런데 네. 이제 극장 버전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오셔서 듣고 아, 그렇죠. 네 오늘은 네. 요 여기 라디오 버전으로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자, 허밍버드. 허밍버드. 네. 아 요거 이제 극장 가서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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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또 다 보여드리면 또 우리가 또 맛배기 맛배기. 네. 아 이게 원래 모자를 써야지. 그러니까 모자 쓰시지. 위에다 쓰겠습니다. 예예. 오, 오, 삐딱하니 더 느낌이네요. 이렇게? 네. 오, 네. 오, 자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가깝게 네. 잡아드릴게요. 네. 오, 너무 이상해. 그래, 좀 빼. 하지만 이거 툭툭 네. 이상 이거 빼겠다. 그래 언니 거 빼요. 자자. 네. 지금 마스크를 틀어주... 벗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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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네. 아 감사합니다. 시간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틀어주세요. 자. 커져버렸어 너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열정에 난 그만 자꾸 수줍어져 살아는 희망 없는 듯 이길 수 없는 질 걸 알면서도 모든 걸 걷게 돼 yeah. oh, You're my hummingbird yeah. 걸 알면서도 모든 걸 걸게 돼 Oh hey little hummingbird 난 걱정한 너래 지금은 너밖에 없지만 난 많은 사랑에 났어 널 슬프게 할까봐 난 두려워 뿐인지도 모르지 Hey hummingbird Ow, you're my hummingbird Hey! 열심히 할수록 지게 되는 루저를 넘는 게임 광기에 홀려 열병에 걸려 광신도처럼 맹목적으로 루저를 향해 달려 날 무너뜨리고 날 아프게 해도 이 알 수 없는 그 이름 사랑 맹목적인 바보 같은 Diego. Frida. Love you. Maravilha.
되었어. 허밍버드 되었어. Perfect. 자, Hummingbird. 네, 리사 씨가 부른. 네. 아. 2312님이 와 끈적끈적한 제스프니 노래와 리사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무지다 우리 언니 무지다. 아니, 감사합니다. 리사를 제가 여태껏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러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그래도 얌전하고 새침대기 아니 그런데 막 거기서 너무 이렇게 네. 하니까 뮤지컬 같은 거 하고 싶네요. 너무 멋지네. 여러분 거의 감사합니다. 뭐 리사 언니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성격이 탈탈하면서 굉장히 또 집중할 땐 집중하면서 매력적이네.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모든 걸 그림도 너무 잘 그러니까 예, 그렇죠. 또 그러니까, 미술 전공했잖아요. 네. 예. 엄청 이것도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리다 칼로다 보니까 이제 입구에 로비에 전시도 네. 지금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11명의 작가들이랑 함께 NFT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두 작품 참여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로비에서 구경하시고 예. 프리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네, 네. 리바 라비다. 정용경 씨가 여기 라스베이거스 같아요. 예, 아주 그냥 그러니까 화려해요. 세 사람의 텐션이 네, 네. 그렇게 막 평범하진 않죠. 예. 평범하지 않은데. 그럼요. 사바나 23님이 와 장난치듯이 수다 떨다가 어떻게 바로 저렇게 모드 전환이 야 정말 느낌표 3개. 그다음에 라이브 할 때 눈빛과 토크 할 때 눈빛이 확 바로 바뀌네요. 역시 천상 배우 리사 배우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다들 좋은 사람이라 이럴 수 있어요. 네. 박종욱 씨가 네 리사님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다음 생에는 뮤지컬 배우로 살아보고 싶다는 좋아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멋있고 부러워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대고 막 이러는 게 저희 또 우리는 겉만 이제 잘하신다. 그 디에고 리베라가 예. 그 국민화가예요 멕시코에 그리고 벽화를 많이 예. 그렸는데 공연 중에 또 우리 리사가 무대에서 벽화를 그려요. 직접 그것도 아마 지금 조금씩 조금씩 2주 됐으니까 네. 그려나가고 있고 아마 저희 공연이 끝날 쯤에는 다 완벽한 완성이. 어머 네. 완성 되기 전에 디에고의, 가야지 예스 리베라의 놀러 오세요. 저희 근데 네. 진짜 얘기해놓고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뭐 하는 거 진짜 많고 볼거리 진짜 많고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근데 또 소극장이라 그런 게 다 보여. 다 보여요. 그런 디테일을 내가 다 건질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이제 또 우리 프리다가 자신의 그 감정을 다 담아서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안무 그 춤이 네.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맞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다리도 잘리고 사실 마지막에는 이제 잘라낼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화상 예. 이제 그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또 그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신이죠. 너무 기대됩니다. 납니다. 너무 봐야 되네요. 네. 예. 자 광고 듣고요. 네. 짧다 짧다 자 뮤지컬 프리다 새 배우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파라나 33님이 저희 회사 회식으로 방금 예매 완료했습니다. 파라 너무 기대되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요즘은 네. 회식을 또 이런 네. 걸로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의미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3385님이 와우 솔직히 뮤지컬 별로 안 좋아해서 예매하고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방송 듣다 보니까 세 분의 라이브가 소름 꼭 끼쳐서 가봐야겠습니다. 팬이 된 것 같아요. 세 분 다 너무 감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원래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이라는 게 한 번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시고 네. 안 보신 분들은 또 전혀 모르거든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 뮤지컬 매니아가 되실 거예요. 41111님 오늘 제파타에서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긍정 에너지 받고 갑니다. 라디오 듣는 내내 저도 세 분이랑 같이 웃고 있었네요. 공연도 꼭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꼭 보고 싶네요. 뮤지컬 프리다 지금 공연하고 있고요. 5월 29일까지 광화문 S극장에서 공연이 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지금 흐르는 곡은 최정원 씨의 나의 사람아 나의 네. 디에고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짧게 한 번만 예, 소감 예예 좀 많이 네 프리다 예. 칼로의 긍정의 삶 행복의 삶을 여러분 지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오세요. We welcome you to Frida Carlos last night show. Everybody come to our show. Thank you. Viva la, la vida. 프리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에러, 에러, 에러.